여러분 놀센 아라입니다.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탈북민 몰카하는 피식대학교라는 유튜브에서 봤는데요.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 혼자만 볼 수 없어서 여러분하고 이렇게 좀 나눠보려고 리액션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. 어때요? 기대되시죠? 안 기대돼요? 알겠어요. 기대되게끔 만들겠습니다. 함께 가보시죠. 형님 그 오늘 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그 우리 민족끼리 서로 도움을 살아야 된다. 그 형님, 그 형님은 그 남조선에서 그 어찌 그리 돈을 많이 벌었나요? 진짜 잘하는데요? 내래 그 옥류관 출신 아니겠어? 평양냉면집 아주 그냥 크게 했다. 평양냉면집 말입니다. 그래. 그 이름이 뭔가? 그 마케팅을 아주 잘한데 그 아오리 라면 없어지고 나서 그 아오지 냉면이라고 지었다. 아오지 냉면이래! 아들이랑 대체로 몰려들었어. 헐. 그렇습니다. 옆에 사람이 더 웃겨요, 여러분. 장사 잘 되시면 그 밑에서 제가 뭐 할 건 없습니까? 그 사실 우리 가게에 그 홍보 수단이 좀 부족해. 그 네가 유튜브를 좀 해주면 좋겠어. 유튜브를 열어달래. 유튜브 말입니까? 유튜브. 아, 유튜브 말입니까? 그래, 유튜브. 리민철이, 너 혹시 어디 출신이야? 저 풍계리 출신인다. 채널 이름 나왔다, 야. 그 풍계 리민철 TV. 풍계 리민철 TV래요. 어떡해. 그 네가 거기서 ASMR 먹방을 좀 해주면 좋겠어. ASMR이 뭡니까? ASMR은 그러니까 그 아가리 소리 내면서 먹는 명상. 그것이 어떡해요 여러분 신조어 나갔어요. ASMR이 아가리 소리 내면서 먹는 영상이래요. 그것이 그 ASMR이야. 아 그게 ASMR인가? 그렇지 그렇지. 아 그럼 그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바로 한번 그 유튜브 각종 한번 보자. 예예. 이 한번 핫바 한번 먹어봐라. 예 알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풍계 리민철 TV의 림명철입니다. 여기 오늘 먹방은 이 핫바랑 남조선 아들이 환장한다는 밀키스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남조선 아들 핵존맛 좋지? 핵맛있습니다. 역시 풍계리구만. 핵존맛입니다. 야 혁명적이야. 핵맛있습니다. 좋지? 야 아니 잘한다 야. 사실 그 사투리 왜 이렇게 잘해요 다들? 요즘 그 망원동 티라미수 있지 않겠어? 예. 그 내가 조금 이렇게 벤치마킹해서 그 대포동 티라미수라고. 대포동 티라미수. 대포동 티라미수. 뭐 포를 쏠 것 같은데 당장? 대포동 티라미수. 아 근데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그 대포동 껍데기는 어떻습니까? 껍데기. 이야 이거 남조선 자본주의 다 됐구나. 감사합니다. 아이디어가 아주 혁명적이야. 감사합니다. 그거 알아요? 북한 사람들이 핵 말 쓰면 되게 조금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운 거. 그래서 일부러 핵을 썼나 봐요. 핵 감사합니다. 이야. 핵 감사합니다. 이건 미제 앞잡이 다 됐구나. 미제 앞잡이래요. 야 어찌 이렇게 자본주의 잘 적응해. 은색 단추 배송 소리 벗어 들린다. 은색 단추 배송 소리. 금색 단추까지 가겠다. 야. 감사합니다. 뜻이 지라요. 진짜 웃기는데요? 아니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저도 재밌다고 느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거 나라씨 리액션 영상 하면 좋겠다 이런 댓글을 본 적이 있어요. 그래서 저도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 딱 이렇게 세 명이 있잖아요. 근데 가운데 분이 리민철이란 분이 사투리 너무 잘하세요. 근데 제가 1, 2, 3편까지 다 봤거든요. 진짜 북한에서 온 줄 알았어요. 진짜 북한 사람 아니에요? 핵 존맛입니다 이럴 때 너무 북한말 같아. 너무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. 너무 시리즈가 좋더라고요. 피식대학교에서 한 시리즈가. 그래서 저도 한번 리액션 하고 싶었고 사투리가 너무 잘... 아 개그맨들이시네. 아 그래서 이렇게 잘하시는 거였네요. 사투리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. 진짜 기회가 된다면 만나고 싶네요. 사심 가득. 네, 여러분 이렇게 오늘 북한 탈북민 몰카 하는 걸 알아봤는데요. 정말 비밀 계획을 듣는다면 이런 제목을 달아서 탈남이라도 하는 걸까? 아니면 진짜 북한 사람인 걸까? 그런 생각으로 봤는데 정말 그냥 재밌게 컨텐츠를 짜신 것 같아요. 진짜 재밌는 것 같습니다. 핵 뿔대.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. 안녕. 저도 몰입불가예요.